자, 총룡이. 복하 2-10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위치 묻고 답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화면이 안 나와. 아, 화면이 안 나와요? 네. 아, 안 켰구나. 잠시만요. 그래서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오케이, 더 마우스 안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하. 후겠고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는 이시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Where is it? Where is it?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니? 그것은 어디 있니? 말이죠. 오케이. 여기에 뭐가 있고, Is it?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 이게 나오죠? 네. 됐습니까? Where의 뜻은? Where의 뜻은 어디에? 오케이.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죠. 네. Okay, where is it?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라고 물어봤더니,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It is on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은 the mouse. The mouse, 그 생쥐 대신 왔고, it를 보고 뭐라 그러고, 이동사. 라고 부르고, 뜻은 몇 가지? 이다. 이다. 그리고 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여기서는 있다. 있다라는 뜻이고, 그 이유는 on the sofa의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 소파 위에. 그 소파 위에 on the sof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온더 소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저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이다와 어디에 있다 중에서 이게 훨씬 더잘 어울리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ere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the mouse?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그것이 있다. 누가다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만약에 그것이 소파 위에 없으면 It is not on the sofa. 그렇죠. It is not on the sofa. 그것은 소파 위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였으면 있지. It's not on the sofa. 그리고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It isn't on the sofa. 이렇게 줄였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the sofa는 무슨 뜻이야? 저 소파요? 그 소파. 그 소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on the sofa 하니까 뜻은 그 소파가 위에. 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요? Where?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런 일을 하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앞제비씨. 그렇죠. 앞제비씨 정식 명칭은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앞에 놓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씨 앞에 와서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네. 만약에 소파 밑에 있으면, 소파 밑에요? It is. It is 소파 밑. 그것은 소파 밑에 있다. It is under the 소파. 소파. 만약에 소파 뒤에 있으면 배웠습니다다. 소파 뒤에 있으면 It is bed. behind. Behind. 아, 맞다. 뭐뭐 뒤에 라는 앞제비씨 뭐다? Behind. behind. 배웠죠, 다. 네. 그렇죠? 네. 만약 소파 옆에 있으면 Besides. it is beside the sofa. 얘들 지금 on, under, behind, beside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무슨 씨라고 한다? 됐습니까?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the mouse? 그 다음에 반복되죠. Where is the mouse? 자, 마우스는 뜻이 뭐니까? 행동
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씨. 자, 이름씨면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나뉘고 문장에서 사용될 때도 달라지죠. 네. 마우스는 셀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마리면 어떻게 할까?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고 할까요? 마우스. 어? 생쥐들. 마이크. 마이스. 마이스구나. 이것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특이한 녀석이다. 책 한 권은 뭐라 그래요? 생쥐 한 마리. 마우스. 책 두 권 이상이면.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단어의 모습이 달라진다. 됐습니까? 네. 이런 일 하는 애 만나봤습니다. 이미 발 하나 있으면 a foot. 둘 이상이면 둘 이상인데 어를 어떻게 씁니까? 둘 이상이면 feet. 네? 발이 하나일 때는 a foot이지만 둘 이상일 때는 feet이 된다.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 얘를 단수형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네. 앞만 길어봤자 it인 녀석은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이 되면 단수죠. 네. 근데 이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앞만 길어봤자 they. they가 되죠. 이런 걸 보고 복수라고 합니다. 여러 개. 네. 얘는 특이하게 mouse is가 아니고 mice가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It is on the flo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만약에 생쥐 두 마리 이상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묻고 싶으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으면요? 생쥐 두 마리 이상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면 Where? Where are the mice? 그렇지. 그 생쥐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 mice?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or.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it is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겠다? they are. 소파 위에 있으면? They are on the sofa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It is on the sofa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 마리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It is in the yard. In the yard. Yard. It is in the y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Where is the mouse? 라고 물어봤더니 It is in the woods. Ooze. It is in the woods. Okay. 그래서 잘하고 있고요. 시험 쓰기 시험 마무리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